계시록 19장의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하며 구원과 영광과 능력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는 것은 연겨세터로 올라갈 때또 입사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아멘 할렐루야 경배하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경배라는 게 있겠죠. 예배하는데 보면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또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 또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를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할렐루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궁중 강림이죠. 궁중 강림에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예비된 많은 성도들이 예비되었다는, 끝났다. 구원은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비되었다라는 얘기는 다 준비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중에 혼인잔치가 이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일 때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준비되어지면 주께서 강림하십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알지요.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했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비된 자들이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된 자들, 그 자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세마포를 입었다.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러면 뭐 음행을 안 하거나 뭐 이런 무슨 죄악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이것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맞긴 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도가 아니더라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에 나온 것처럼 봉사의 일.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옳은 행실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에베소 6장 18절을 보면 기도와 간구로 늘 깨어서 있는 사람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사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뭐 진실하고 뭐 깨끗하고 뭐 이것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일반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길이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깨어서 정말 기도하고 구하고 이러는 것들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쭉 나오면서 이제 면류관을 썼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에 보면 그 이제 나오지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수를 놨죠. 말씀으로 수를 놨습니다. 그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 육신에 오셨고 그 말씀이 다시 부활해서 가셔서 그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무기또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이제 말씀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없었지만 늘뭘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했다. 뭐 전쟁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윗이 전쟁하러 나갈 때 노래하는 자를 먼저 앞에 세우고 나가서 승리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마지막 이 대접 재앙에서 마지막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무기또 전쟁이라고 하죠.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말씀으로 저들을 다 그냥
제압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 하늘에 있는 군대들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세마포가 뭐라 해서 입은 사람이 뭐예요? 옳은 행실을 한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 한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말씀으로 전쟁을, 뭐 무슨 다른 나라를 끌어다 붙여가지고 하는 것 아니라 열왕의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무기 떠여 와 있는 그 전쟁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저들을 다 제압했다. 그런데 보니까 그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밝혔다. 포도주 틀에, 포도주 틀에 포도주들 하면 막 으깨지죠. 그것처럼 좀 맹렬하게 저들을 좀 제압을 하는데요. 그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을 있으니 그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중심과 진실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입에서 한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통해서 저 망고를 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맹렬한 포도주를 포도주 틀에 들어있는 포도주가 아주 으깨지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아주 그냥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또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있는 모든 새들 향하여 그랬다. 공중에 있는 모든 새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잔치를 베푸는데 모든 이들이 다 죽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이들이 다 전쟁터에 나오는 자들만 다 죽겠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지지층 재림할 때도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있다. 천년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거니까 다 죽이진 않겠지만 전쟁터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다 어떻게 쓸어버린다. 죽인다는 거죠. 큰 잔치다. 그래서 다 모여라. 그래서 이 새들이 그냥 왕들과 그런 장군들과 거기 있는 그 군인들과 모든 이들이 다 죽어 널브러졌을 때에 그 정말 마지막 전쟁에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짐승과 땅에는 모든 것들이 뭐 다 전쟁터에 다 죽겠죠.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뭐 2만 마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들의 잔치를 보낸다. 모든 새.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죽음에 있는 곳에는 까마귀 날아들고 모든 새들이 날아들게 되니까 그들도 몸는 것도 하나님이 아실 수 있는 거니까 모아서 아주 그 시체들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39장 18절 17절 21절까지 보면 거기 아주 잘 그 열왕들이 모여 연합해서 모여서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고기들 그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그 얼마나 많은 것인지 예레미야서 25장 33절을 보면 나옵니다. 제가 한 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25장 33절 보면 그날에 말이죠. 그 전쟁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라.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 매장하고 뭐 이런 것도 없이 널브러졌으니까 새들이 잔치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전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아주 그냥 전쟁을 승리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20절 2장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그 둘이 이 둘이 산채로 유황. 그러니까 저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이 두 자죠.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짐승의 표와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 이 자들 전부 다 두 부울리의 사람들을 묶어서 그냥 유황불에다 던진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음에 모든 새가 거기 먹더라.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 이 둘을 묶어서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그들은 아주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나머지들은 새들의
먹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세마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신부가 된 자들만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말씀들을 보며 이제 이렇게 아까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깨어있을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에 의의 세마포를 입고 예비된 그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곳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저희를 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